제가 아라TV 한 팬사를 부탁해 할게요. 네. 아라TV 팬사를 부탁해! 빠바라밤. 총 10장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왕. 그리고 네. 지금부터 팬싸 아이템을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팬싸 아이템 있어요? 네, 아 여기 준비가 딱 돼있죠. 오늘 에이티즈 나온다고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 저 이거 제 거네요, 천사. 예? 아, 무슨 소리야, 제 거야. 아, 제 날개 여기 있어. 먼저 픽 안 돼요. 네, 가져가세요, 하나씩. 제 날개 여기 있었네요. 와, 이거 나 산이 형이 꼈으면 좋겠어. 뭐죠? I love you so much 가야 돼요. 아, 뭔지 알아. 꾹. I love you so much. 그렇지, 꾹. I love you so much. 그렇지, 꾹. I love you so much. 오케이. 근데 너는 안 해요, 왜? 오, 종호야, 이거 해주라. 이게 오, 귀엽다. 잘 어울린다. I love you so much. 이거 지금 순서 상관없이 자기가 재밌는 오. 게 보인다 하면 손 들어주세요. 오, 너무 빨라. 너무 빨라가지고. 너무 빨라. 지금 멈추고 싶은. 오케이. 땡스로 이행시. 좋아요. 그럼 윤호 씨, 땡스로 이행시 해주세요. 땡이요? 네. 땡큐. 아 근데 닉네임 읽으셨어요? 에? 야, 나 땡스로 이행시 할 수 있어. 어, 해주세요. 오, 기대된다. 아, 형.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땡. 땡큐. 스. 사달라. 재밌어요? 몰라? 알죠, 사달라 알죠. 너무 재밌어. 좋아, 좋아. 저는 이분으로 할게요. 어, 고맙어요. 아, 네, 네. 닉네임부터. 드디어 그라시아스 각 멤버별 버전으로 해줘. 아, 네. 그라시아스 좋습니다. 한 명씩 하면서 빨리. 그럼 방금 4달러 하신 분부터 먼저 할게요. 4달러. Yes sir, yes sir, yes sir. Gracias. 어, 좋아요. Yes sir, yes sir, yes sir. Gracias.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뭐 잠깐만. 오케이. Okay. Yes sir, yes sir, yes sir. Gracias. 아 좋아요. 큐티. Yes sir, yes sir, yes sir. 저는...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Yes sir, yes sir, yes sir. Gracias. 아. Gracias. Yes sir, yes sir, yes sir. Gracias. 오 래퍼 버전. Yes sir, yes sir, yes sir. Gracias. 오 닭다리 버전. 자 그러면 자. 우리 원준이 PSC를 다 쓰시면 5, 6, 7, yes sir, yes sir, yes sir. 아 형 근데 이거 댓글 정하잖아요. 네. 그분 닉네임을 적고 그냥 사인 해드리고 PS를 살짝 적어주시면. 아 저 골랐어요. 네. 종호 오빠. 뮤지컬 노래 아무거나 하나 불러주세요. 아 좋아요. 좋아, 딱 그럼 노래 불러주시고 사인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눈을 꿰뚫어봐 참된 자유만 오직 정의만 살아 숨쉬게 거짓을 꿰뚫어봐 이제는 그 눈을 떠봐. 오, 네, 오 잘해요. 타고났네. 좋아요, 좋아요. 그냥 따로 댓글인데요. 네. 고를 때 동안. 네. TTV. 네. 벌스에. 네. 별 만나지. 어, 네. 있잖아요. 그 누구 아이디언이에요? 그거는 그냥 했더니 됐어요. 아, 아, 뭐 내가 뭐. 아니, 그냥 저는, 네, 저는 그 트랙을 딱 들었을 때부터 네. 이거 약간 ASMR 하면 재밌겠다. 원래는 그게 네 마디였는데. 그걸 이제 조금 더 길게 했죠. 그냥 그게 재밌는 것 같아서. 여러분 저 한번 찾았어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라떼는 네. 마리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 그러니까 에이티즈에서 라떼남을 골라라. 네, 라떼남. 네. 라떼남 마리아. 지목 해볼까요? 네. 지목 하나, 지목, 둘, 셋. 네. 지목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안 해? 인정합니다. 잠깐만, 이게 그래서 그대로 멈춰봐요. 좋았어? 자, 우영이가 지금 5표. 아, 저까지요. 그리고 아, 6표, 그리고 종호가 2표. 네. 네, 그러면은 우영씨, 네. 얘기해주세요. 왜 그렇게 라떼를 시전하는, 본인도 본인을 골랐잖아요. 네. 왜 그렇게 라떼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형 때는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그죠. 제가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요. 네. 네, 열심히 하는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라떼는 얘기해서 갑자기 라떼는 멘트 한 게 생각나는데 한 개만 해도 돼요? 아 네 하셔도 돼요. 졸업한 줄 알았어. 라떼는 말이야 학교 주말에 갔어. 와우. 맞지 맞지. 맞죠? 아 토요일날? 2주에 한 번씩. 토요일날. 아 놀토가 있어. 놀토. 놀토 맞아. 놀토. 토요 휴업일. 맞아. 네. 놀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주말 학교를 가봤으니까. 맞아. 라떼는 말이야. 아, 라떼는 말이야? 어? 투니버스. 자꾸 그러면 우리 매니저님 국민학교 얘기하셔. 맞아. 국민학교 얘기하시네. 닉네임을 얘기해야 되죠. 네. 그 도토리님이 민기 땡스에 핸드마이크 안 쓰는 이유가 있나요? 아 그죠. 이번에 엄청 새로운 도토리님이요? 네. 성아요. 제가 안무 시연을 받고 이거를
아, 마이크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헤드마이크를 써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춤에 집중하면서 랩을 하려고 저가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뭔가 안무 임팩트를 살리려고 헤드마이크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 핸드마이크 없는 그 민기 제스처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아주.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요. 저는 또 이 파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냠냠님이 냠냠? 산이의 I'm sick and tired of it 파트 한 분씩 해달라고. 아, 좋아요. 네, 그 파트 되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부터 갈까요? 자, 여상씨부터 하시죠. 여상씨부터 가볼까요? I'm sick and tired of it, I'm sick and tired of it. 매번 다시 똑같은 말만. I'm sick and tired of it, I'm sick and tired of it. Nobody knows! 성준이 형? 나, 네. 매번 다시 또. 죄송해요, 네, 근데 아, 나가졌어요. 아, 나가셨어요? 괜찮아요. 고쳐보고 있을게. 네. 매번 다시 똑같은 말만. I'm sick and tired of it. I'm sick and tired of it. Nobody knows. 갑자기 매력이. 윤호 씨? 윤호 씨? 네. 매번 다시 똑같은 말만. I'm sick and tired of it. I'm sick and tired of it. Yeah. 매번 다시 똑같은 말만. I'm sick and tired of it. I'm sick and tired of it. 약간 보컬 버전이네요. 아, 네. 아, 좋아요. 그럼 다음 민기 씨. 매번 다시 똑같은 말만. 오, 래퍼맨. I'm sick and tired of it. I'm sick and tired of it. 좋습니다. 어, 다시. 다음은 성화 씨. I'm sick and tired of it. I'm sick and tired of it. 약간 아련장착했어요. 네, 아, 좋아요. 저도 바로 그럼 이어서. 네, 이어서 해주세요. 성화 오빠, 페이스 페인팅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페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 페인팅. 네. 저 같은 경우는 퍼레이드카 찍기 직전에 네. 이제 네. 한번 좀 포인트를 주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더니 네. 이제 머리 묶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제 산이 같은 경우는 피어싱도 하니까 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진짜 직전에 딱 춤추기 직전에 들어갔어요. 제가 성화 형한테 오늘 뭐라 했는지 알아요? 햄버거 CF 찍으면 잘 찍을 것 같다고. 사달라! 홍진이 형 하셨나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고르고 있습니다. 혹시 홍진이 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나요? 형 나 한번 해볼게. 이거지. 오 뭐야? 원래 티 이거다. 요 형. 홍중이 나왔으면 어떻게 잘래? 네? 그럼? 내가 이거 내가 고쳐줬잖아. 아, 고마워. 그러면 요거를 전하도록 할게요. 네네. 네, 보컬 라인, 랩 라인, 파트 체인지, 땡스 보고 싶어요. 아. 자, 내가 이 랩에 자신 있다. 보컬 문제 중에. 형. 네. 형 먼저예요. 네. 나 홍중이 형 파트. 네. 나 민기 형. 다 자신 있어. 5, 6, 7, 8. 청기 들어. 뺏기 들어. 언더더베 말 안 들어. 나 때는 나 때가 뭐 애꾸 뭐냐. 아, 다 시간이었어. 내가 한번 해볼게. 오케이.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청기 들어. 뺏기 들어. 언더는 왜 말 안 들어. 나 때는 나 때가 뭐 애꾸 뭐냐. 여기 가시. 아 형 그러면 제가 민기 형 랩 파트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다음 제가 홍준이 형 랩 파트 할게요. 오케이. 요! 손 다 기르비키라 내가 날아가 본쳐 하나 둘어 면정져 지나친 감식음 조직이 다를 버리고 벌써 성공의 우두머리 제가 바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호 씨가 하나 더 하면 되는 거죠? 네네네. 좋습니다. 멤버 각각 뺏고 싶은 파트 있어? 아, 아 네, 그거. 네. 닉네임은 최상코에서 등산함. 아, 네? 최상코에서 등산함. 네, 아, 이거는 그러면 윤호만 뽑는 걸로 하죠. 아, 제가 뺏을 수 있다면 저는 등산함. 뭐요?
뭐요? 공격적이시네요. 아, 땡스에 너무 몰입하신 거 아니에요? 당신나라 하나도 찍었잖아요. 오케이. 저는 그러면 산이의 이거를 약간 조금 얄밉게 할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아, 해주세요. 내 말이 다 맞다고 해봐서. 오, 잘하네요. 진짜 얄미워요. 좋습니다. 어우, 진짜 보기 너무 좋다. 또 한 명만 더. 내가 이 사람 파트를 내가 뺏고 싶다. 저 있어요. 네. 성함 파트. 네, 뭔데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네 맘대로 나도 나도 잘하래. 자, 네. 나연은 스타인 CD가 두 장이 있습니다. 성화랑 산이가 한 장씩. 네, 네, 맞습니다. 저 할게요. 요즘 멤버들이 힐링하는 법이 뭔지 궁금해요. 네. 요즘 내가 기존에 했던 거랑 좀 다르게 난 이런 방법으로 좀 힐링한다 하는 멤버 있어요? 힐링이요? 네. 힐링이 된 적이 있어요. 뭔데요? 그 뭐죠? 제가 원래 그 이제 알아. 아, 우리랑 같은 방에서 멤버들이 그 뭐지? 곱창이랑 그 대창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저도 나도 한번 시켜 먹고 싶다 해가지고 대창을 딱 시켰어요. 그리고 딱 먹었는데 맛있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음식에서 오는 곱창이야? 막창이구나.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음식에서 오는 힐링. 그렇죠, 그렇죠. 요즘 치킨에 좀 소홀하다는 소문이 좀 자자해요. 아, 많이 소홀해. 맞아, 많이 소홀해요. 특히 양념 치킨에 대해. 그죠? 아, 저 이제 좀 더 새로운 걸 좀 찾아가고 있어요. 오케이. 치킨도 물론 좋아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분 뽑아주시면 됩니다. 성화 형이 뽑는 거예요. 성화가 또 근사한 질문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이거 어때요? 네. 성화 형 다섯 명 대 다섯 살 성화. 아, 그럼 그걸로 갈까요? 네. 성화 최고님이세요. 전 다섯 살 성화요. 어, 왜요? 왜요? 귀여웠을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아기 때는 좀 귀여웠어요. 저도 귀여워요. 저 다섯 살 성화요. 왜요?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기억 좀 시키겠습니다. 저는 다섯 명 성화요. 아, 왜요, 왜요, 왜요? 제가 어제도 꾸중을 한 소리 들었거든요. 네. 성화 형한테? 네. 네. 최근에 며칠 이렇게 잠옷을 좀 쌓아놨어. 네. 그 침대에다가 빨래된 거를. 아, 그럴 수 있지. 어, 그랬는데 갑자기 성화가, 홍준아, 침대 위에다 옷 좀 올리지 말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본인 침대 본인이 올리는데 왜요? 아니, 근데 좀 보기가 그랬나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나는 계속 잠을 거실에서 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침대가 혹시 좀 짐이 많아서 그런가 해가지고 얼핏 던졌던 얘기예요. 저도 다섯 명 성화예요. 왜요? 왜요? 방마다 이제 성화 형을 룸메로 배치해? 아, 배치해. 아, 야, 1방 1성화. 네, 1방 2성화. 그러니까 약간 청소에 어느 정도 진심이냐면 얼마 전에 우리 쉬는 날이 있었잖아요. 숙소에서 이제 다 쉬었잖아요. 네. 엄청 큰 수납장을 사고 갑자기 뚝딱뚝딱 조립을 하길래 오, 조립하네 이러고 있었는데 내 거 가방 놓으라고. 그 정도로 내가 가방을 좀 넓으러 놨구나. 그래서 1방 1성화를 하면 집이 더러워질 수 없어. 그 얼마였어요? 그거 할인해서 샀어요.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해서 팬사인회가 저희가 또 다 이렇게 했고요.